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셀카 좀 찍어주세요. 농담이고요. 사회적 경제랑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같이 잘 좀 살자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마도 미래 대한민국 발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취업문제를 해결하고자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택시 운전기사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택시 안에서 승객과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기사와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택시 운전을 선택하실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택시 안에 태블릿 두 대를 설치해서 이제 승객과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기사가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이별 기사님과 같이 13명의 청각장애인 분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요한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대호 기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이대호이고요.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 지금 택시로 승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탑승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음성인식을 통해서 오늘 저희는 청와대로 한번 제가 목적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네, 기사님께서 이렇게 앞을 확인하시고 네,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교육하고 네. 채용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일반 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취업과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어요. 컴퓨터로 작업도 해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실제로 그림이나 디자인에서 아주 네. 정말 강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디스타 디자이너 정동섭입니다. 제가 그린 풍경은 스테고사우루스, 코비토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코엘로존타, 브라키오사우루스를 그렸습니다. 네, 이건 어때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아예 쇼핑을 도와주신 분이 이것도 여사님 뜻이라고 해주세요. 식용유로 작동하는 램프고요. 보시다시피 뭐 폐식용유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인 램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용유를 부은 다음에 불꽃을 붙여주고 그냥 제품만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불꽃이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요. 이 전기가 잭을 꽂았을 때 이렇게 해서 왼쪽에 보이는 전구로까지 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밝게 사용할 수 있는 램프가 됩니다. 현재 전 세계 12억 명의 사람들이 빛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인도네시아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만 저희가 인도네시아 깔리만단 지역을 중심으로 4,300명의 사람들에게 빛을 보급 및 판매를 하였습니다. 초의 에너지는 대부분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리는데 저희는 이 초의 열을 조금이나마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좀 더 밝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9,000원의 연료비를 사용하던 주민들이 한 달 내내 사용하더라도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한번 버튼을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스위치를 한번 눌러주세요. 과잉 생산돼서 버려지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먹어도 안전한 장난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에다가 붙여주세요. 자, 눈 밑에다가. 콧구멍을 만들어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우리를 소유보다 나눔을 실천하신 사회적 경제인 모두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 꿈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